발표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압둘 하메드 오왈라비 박사님의 아프리카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동향과 효율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국어로 인사를 할 정도는 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소개해 주신 이미경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나이지리아에서 온 압둘하미드 오왈라비입니다. 어떤 분, 그 이미경 대표님께서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냐, 그것도 어떻게 대구에 오게 되었냐 물어보셨는데요. 대구에 가게 되면은요, 경북대학교에 나이지리아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경 대표님께서 왜 대구에 이렇게 나이지리아가 많을까,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게 되었는가 궁금해 하셔서 2016년에 코이카 프로그램 덕분에 한국의 경북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코이카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의 모국인 나이지리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박사학위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동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에너지 전환에서 아프리카의 상당 부분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재생 가능 에너지 에 잠재력이 풍부합니다. 풍력, 태양, 수력, 지열에 있어서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케냐 같은 경우에는 지열의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나이지리아, 저의 모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이 엄청나고요. 또 그 외에도 수력, 그리고 카메론, 콩고, 그리고 사하라 이남 지역의 전기 보급률은 2019년 기준에 46%밖에 안 될 정도로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하라 이남 지역이야말로 전기 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거의 1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조리하는 데 있어서 청정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아프리카 대륙의 재생 가능 발전 캐파는 26기가와트 정도 증가했습니다. 26기가와트가 증가했지만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중에서 태양에너지가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태양열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재생가능 에너지와 관련된 일자리 중 3%만이 아프리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투자 기업들에게 있어서 아프리카에게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재생가능 에너지 의 일자리 중 3%만이 아프리카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도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석탄, 천연가스, 석유가 전체 발전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재생에너지 기구 및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대로 된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만 아프리카에서 갖춰진다면 2050년까지 아프리카 대륙의 재생가능 산업 부분에서 26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아프리카 경제는 6.4%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견실한 성장세라고 하고 의미 있는 성장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에너지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지리아, 알제리아, 앙골라, 리비아는 세계 20대 산유국에 속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은 오펙의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알제리아, 이집트, 나이지리아는 또 세계 20대 천연가스 생산국에 속합니다. 특히 저의 모국인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를 설치함으로써 나이지리아에서 모로코를 거쳐서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천연가스 자원이 나이지리아는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18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견된 가스의 40%가 이집트, 모잠비크, 세네갈, 남아공, 탄자니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석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전된 국가들도 아직까지 석탄을 사용해서 전기를 발전하고 있습니다. 보스와나, 모잠비크, 남아공, 짐바브웨이는 석탄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1차 에너지 공급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살펴본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원자력의 비중은 아주 적고요. 그다음에 열과 전기 난방도 별로 크지 않고요. 대부분의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바이오퓨얼과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체 아프리카 1차 에너지 공급은 2018년 기준 34메가줄 중에서 바이오퓨얼과 폐기물이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비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 발전에 있어서 아프리카 전역을 살펴보면은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천연가스의 비중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천연가스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가 굉장히 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국가에서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석유 같은 경우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석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풍력 같은 경우는 비중이 아직 적습니다. 그리고 전체 전기 발전은 2019년 기준으로 829테라와트시입니다. 그리고 설치된 재생 가능 에너지 기반의 발전 용량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를 살펴보면은요, 2.6기가와트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20년까지 2.6기가와트가 설치가 되었는데요. 태양이 48%, 수력이 24%, 풍력이 28%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설치된 태양 발전 캐파는 2020년 기준 1431메가와트 정도고요. 여기에서 남아공의 비중이 57%로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나머지 아프리카 지역이 8%, 튀니시아가 1%, 모잠비아가 1%, 잠비아가 1%, 그다음에 이집트가 남아공 다음에 2위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아프리카에 있어서 남아공이 전체 태양 발전 캐파에 있어서 57%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 국가고요. 또 설치된 풍력 캐파에 있어서 남아공이 4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로코가 22%, 이집트가 21%, 케냐, 이디오피아가 각각 5%, 그리고 나머지 아프리카 지역이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별 에너지 소비 비중이 2018년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의 30%가 건물에 의해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들이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할때 연구를 했을 때 2019년 기준 대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건물들이 특히 주거용 아파트의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호주라든지 다른 선진국 그리고 또그 사하라 이남의 개도국에 있어서도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면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위해서 가스를 많이 소비하게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난방, 특히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냉방을 위해서 에어컨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의 효율성이 떨어질수록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프그리드 재생가능 에너지를 살펴보면은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아프리카에 비중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태양열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가스 생산의 트렌드를 살펴보면은요, 지난 10여 년 동안 이 트렌드가 계속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아프리카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5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이렇게 5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각각의 지역별로 에너지 믹스의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북아프리카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은 아프리카 대륙 최대 에너지 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투자가 분들께서 뭐 아프리카의 최대 재생가능 에너지 시장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북아프리카 지역이 적합할 것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은 사하라 이남 지역과는 또 다른 독특한 에너지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알제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에너지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집트가 최대 발전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64기가와트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제리아가 50기가와트, 그다음에 리비아가 14기가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 조리 연료와 전기에 대한 접근성을 살펴보면은요, 수단을 제외한 북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에 있어서 뭐 이렇게 크게 수치가 높지 않습니다. 튀니시아, 모로코, 이집트, 알제리아 이러한 국가들은 모두 청정 에너지 연료와 전기에 대한 보급률에 있어서 수단과 리비아와 비슷하고요. 1차 에너지 공급은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서 8,774피카주리고요. 보시다시피 천연가스가 46.7%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석유가 4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퓨얼의 비중도 6.5%인데, 이건 북아프리카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발전 전기 믹스를 살펴보면은요, 2019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천연가스가 주로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석탄, 그리고 약간의 풍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탄과 석유 같이 묶을 수가 있고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서 전기 발전 캐파는 2019년 기준으로
395테라와트시입니다. 천연가스의 비중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북아프리카 지역의 천연가스의 보급 비중이 크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82%가 천연가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태양열 자원도 풍부한데 실제로 전기 발전에 있어서 태양열의 비중은 1%밖에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프그리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지원을 받는 인구를 보면은요. 태양열 시스템이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저희가 UN과 UN을 위해서 저희 대학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따르면은요. 일단 저희가 토고에 가서 그 솔러 온 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파악을 했는데요. 솔러 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휴대하고 다니면서 재충전을 해서 태양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주 휴대용 태양 발전 시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전체 연료의 종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 믹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에너지 시장이고요. 규모 면에서는 북부 아프리카에 비슷합니다.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2억 명으로서 아프리카 최대 경제 대국이고요. 나이지리아는 서아프리카 1차 에너지 공급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북아프리카 다음으로 높은 전기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53%의 전기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프베르데가 96%, 가나가 84%의 아프리카 최고 수준의 전기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보급률은 55%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인구 대국인데 55%밖에 전기를 보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9천만 명의 시민들이 기본적인 전기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전기 보급률은 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19년 전기 보급이 가장 부족한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의 인구는 또 2000년 대비 전기 보급률이 44%에서 9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체 에너지 공급은 6,585 정도고요. 이 수치는 코트디부아, 나이지리아가 1위고요. 그 다음에 코트디부아가 2위고요. 이 서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서 전기 발전 캐파에 있어서 나이지리아가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기를 보급받지 못하는 국가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가나, 베닌, 말리의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케이프베르데가 가장 전기 보유율이 높고 그 다음에 가나, 세네갈이고요. 나이지리아는 전기 보급률이 특히 낮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1차 에너지 공급을 살펴보면은요, 2018년 기준 8,885 페타줄이고요. 이 8,885 페타줄 중에 70%가 바이오퓨얼과 폐기물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가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전기 발전 믹스를 살펴보면은요. 서아프리카도 천연가스 비중이 제일 높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북부 지역과 비슷한 상황이고요. 천연가스가 1위, 그 다음에 석유, 석탄이 그 다음입니다. 천연가스가 1위고요. 그 다음이 2위가 서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수력이네요.
그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2위가 석탄, 그 다음에 석유였는데 서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2위가 수력입니다. 2019년에 있어서 그 서아프리카의 발전 용량은 75테라와트시인데요. 그중에 56%가 천연가스고요. 그 다음에 수력이 31%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인구의 비중은요, 오프그리드 재생 가능 에너지에 있어서 솔러 라이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프리카 에너지 믹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 있어서 세 번째로 큰 에너지 시장이고요. 그중에서 남아공이 현대적인 에너지 보급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전기 보급률이 85%, 청정조리 에너지 보급률이 86%입니다. 보츠와나와 스와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보급률이 7%, 70%고요.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조리를 하는 가구의 비중이 73%입니다. 그리고 남아공과 다른 주변 국가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전체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그 남아공과 다른 국가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고요. 또 청정조리 에너지와 전기 보급률에 있어서 남아공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와질랜드, 보츠와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서 전체 에너지 는 8,070헥타 줄이고요. 그중에 57%가 석탄이고요. 그 다음에 2위가 바이오퓨얼과 폐기물 21.8%를 차지하고 있고요. 석유는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지역의 전기 발전 용량은 2019년 기준 237테라와트시인데 여기에서도 석탄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73테라와트시 중에서 석탄이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서부 아프리카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솔라 라이트가 오프그리드 재생 가능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솔러 오프 시스템이고요. 남아공에 있어서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프리카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석탄의 매장량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기 발전에 있어서도 석탄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남부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아프리카 동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 있어서 가장 작은 규모의 에너지 시장이고요. 전기 보급률은 46% 정도고요. 청정조리 연료에 대한 접근율은 2019년 말 기준 7%밖에 안 됩니다. 케냐는 동아프리카 지역 중에 있어서 전기 보급률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모리셔스와 세이첼 같은 경우에는 근대적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인 보급을 달성했고요. 부룬디, 코모로스, 남수단이 전기 보급률이 가장 낮은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청정 연료와 전기에 대한 보급률에 있어서 세이첼과 모리셔스가 가장 비중이 높고요. 케냐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코모로스, 케냐, 그 다음에 탄자니아의 순서고요. 5개의 동아프리카 국가를 살펴보면요. 이디오피아가 가장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케냐, 우간다, 그 다음에 탄자니아. 가장 낮은 국가가 소말리아입니다. 전체 1차 에너지 공급량은 동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서 2018년 기준 4,801페타줄이고요. 바이오퓨얼과 폐기물의 비중이 제일 높아서 7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 발전은 동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서 45 테라와트시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비교해도 굉장히 적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중앙아프리카의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아프리카가 가장 작은 에너지 시장이고요. 또 에너지 전기 보급률이 32%, 청정조리 보급률이 17%고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샤드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전기 보급률이 낮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가봉 같은 경우에는 청정조리 연료와 전기에 대한 보급률이 제일 높고요. 콩고 민주 국가가 전체 그 1차 에너지 공급이 제일 높은 국가이고요. 그 다음에 앙골라, 카메룬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2,507 펙타줄이 전체 에너지 믹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체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상위 5대 국가가 40 테라와트시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74%가 수력 발전이고요. 그 다음이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의 순서입니다. 그러면은 왜 아프리카는 재생 가능 에너지 투자에 있어서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계 재생에너지 기구와 아프리카 개발은행에 따르면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글로벌하게 투자 금액이 8조 달러였는데요. 그 중에 2%만이 아프리카에 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8조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가 되었는데 그 중에 불과 2%만이 아프리카에 투자가 된 것이죠. 지난 20여 년 동안 그래 왔습니다. 즉, 아프리카에서는 전체 600억 달러 정도만 투자가 되었다는 셈인데요. 아프리카 대륙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2%만 투자가 된 것이죠. 그 중에서 남아공이 224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아공이 아니라요. 남부 아프리카 지역이 224억 달러를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 에너지 투자 비중의 2% 중에서 224억 달러가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 투자되었던 금액은 정말 작은 금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프리카는 이렇게 소외되고 있을까요? 인프라가 일단 취약하고 그리드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IT 환경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죠. 제가 3년 전에 연구를 했을 때 한국의 IT 환경은 저희 국가랑 비교를 해서 너무나 뛰어납니다. 전기 발전이라든지 송전, 배전에 있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된 에너지의 20, 30%가 소실이 될 정도로 취약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많은 투자가들이 아프리카에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투자를 하려면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리드가 이미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서 그리드와 연결을 하기면 되는데 사하라 이남 지역의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시멘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를 이제 구축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드를 2년 전에 구축을 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은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아니면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전문적인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투자가들, GCF와 같은 투자가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 거래가 가능한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뭐 태양열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투자가들은 자원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ROI, 투자 수익을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는가? 투자가들은 그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나 나이지리아로 투자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다뤄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ROI, 투자 대비 수익은 어느 정도가 날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언제쯤 또 손익분기점에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중요할 것입니다. 네, 1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원 환경이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자들이 지금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되고 그 필요성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나 여러 그 입법부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투자가들을 유치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아프리카의 문제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모든 것을 중앙 집중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하라 이남 지역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 보급률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 집중형으로 가기가 힘듭니다. 특히 뭐 일부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미니 그리드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의 인프라가 이미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드부터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의 그리드로 엮으려고 하기보다는 미니 그리드를 여러 개 생성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개의 공동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기후 금융이 필요합니다. 서방 세계는 사하라 이남 지역에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있어서 GCF가 중요한 국제 기구인데요. GCF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컨셉트 노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구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하는 데는 1, 2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가서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에게서는 이게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체 재생가능 에너지 투자에 있어서 2%만이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여 년 동안 2%만이 투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역량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타당성 연구부터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역량이 부족합니다. 프로젝트를 따내려면은 타당성 조사,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어서 역량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탈탄소화를 위해 있어서 외부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아프리카는 신생시장으로서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투자 기회가 매우 풍부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자체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잠재력이 너무나 많고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투자가들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의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ROI가 뛰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비즈니스 환경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의 관계가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압두라메드 오알라비 박사님께서